나는 싸움 중에 선책님의 인품을 접해 그 대망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직후에 선책님은 돌아가시고 말았다. 한탄하며 슬퍼하는 것은 뒤로 미루지 않으면 선책님과 함께 맹세한 대망을 이루는 것이 먼저다. 선책님의 유지, 새로운 세상에 전달하지 않으면 선책님의 아우님, 손고님을 새로운 주공으로 세워 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나의 무예로서 기필코 손씨 일가를 천하로 이끌어보이겠다. 태사자, 우리와 똑같이 손치의 죽음을 한탄하는 그 마음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함께 손치의 뜻을 이어싸우자. 이번 우리들은 황절을 토벌하기 위하여 파구로 진군한다. 놈은 전대의 주공 송견님의 원수. 자비는 필요 없다. 적의 방어선을 찢고 수건을 푸는 것이다. 필부인 황조 아래는 약절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감령이라고 하는 장수는 뛰어난 무협이라고 들었다.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태사자! 몸을 아끼십시오. 원수갑기에 고집 마시고 멀리 천하를 바라보십시오. 선책님과의 꿈, 이제부터는 주공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황조야! 아버님의 원수 반드시 갚아보이겠다! 출항 준비를 해라! 서둘라! 능전은 중앙의 석선단을 맡아라! 대사장! 영웅의 직무를 막아라!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혼자라니! 저돌적인 놈이로구나! 점이 함락당했는가? 틈을 지으고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쏘띄었다! 이 거점은 우리들의 생명줄! 당하지 않아! 왕자인가? 좋은 대전이다! 거점이 함락되니까 틈을 지으고 않을 테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다음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쓰러뜨렸다. 지름길을 방어한다. 진군 개시!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을 쓰러뜨렸다! 모두의 활약으로 황조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전략상의 요소 강화도 얻었다. 아버님과 형님도 지하에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부터가 우리들의 힘을 보일 때다. 자, 아버님과 형님이 목숨을 걸고 쌓아올린 선호의 기반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보이겠다. 새로운 호위